축하합니다. 뉴 에메랄드 디렉터 김연화. 네, 뉴 에메랄드 디렉터 김연화 리더님의 소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 에메랄드 디렉터 김연화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그로잉업 리더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영광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막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 친정 아빠께서 급성 식도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잃을 것 같은 슬픔도 잠시 견디지 못하고 아빠의 병원비와 준비되지 않는 엄마의 노후를 저는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때 한 권의 책,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의 이 책이 지금 제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첫 번째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에메랄드 진급을 다시 한번 계획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내가 왜 유산화를 시작했고 굽이굽이 산을 넘어서 이걸 또 하려고 할까 했을 때 저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첫 번째로는 마이런츠 박사님의 자서전인 보이지 않는 기적이었습니다. 마이런츠 박사님께서는 왜 이 회사를 창립했고 좋은 제품을 만드셨을까? 저 혼자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답을 얻게 된 것은 진정한 리더라는 거였습니다. 진정한 리더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삶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4주 연속 반복하고 쇄신하면서 이 길을 걷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는 이분이 저에게 큰 인생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로 현재 부가시아 총괄 지사장님 되시는 김충훈 부사장님 되십니다. 2014년도에 저희 회사에 입사하셨는데 급성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끈질긴 열정으로 유산화 코리아를 아주 기록적인 성장을 이루시는데 앞장서셨던 분이죠. 사진은 2016년도에 킥오프 셀레브레이션에서 한 번 더를 외치시는 사진인데요. 그때 이런 스피치를 하셨습니다.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내 어머니에게, 내 아내에게, 내 두 아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준 유산화였다. 그리고 나 한 번 더를 외치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때 저도 덩달아 질질 짜면서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 이 회사에 나의 마지막 직업이 되게도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로잉업 그룹의 대표이신 박청자인 편합본 스포서님 되십니다. 24시간을 204시간처럼 쓰면서도 늘 언제나 낮은 자세로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소통의 창구에 본이 되어주시는 스폰서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고 그 현장에서 함께 뛰는 리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마이런츠 박사님의 자서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사랑하고 행복과 건강 속에서 삶을 최대로 오랫동안 향유하길 바란다고요. 이 가치는 30년이 넘어도 변하지 않을 가치가 되었고 아무리 세상이 빠르고 변화한다 해도 이 정직한 가치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환경이 변화해도 그 중심이 되는 유산화의 가치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대했던 남편이 처음으로 회사에 여행을 같이 동행했던 사진입니다. 그때 김충훈 부사장님을 보시고 이분 진정한 리더라 이렇게 칭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저희의 편이 되어주시고 유산화 코리아의 오직 성장만을 고민하고 계시는 이 리더십을 통해서 저는 끊임없이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폰서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은 팀에게 엄마가 되어주겠다 이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기뻐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딸이 되고 싶어서 4주 내내
달릴 수 있는 힘의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에메랄드를 달성했을 때 스폰서님께서 엄마처럼 진짜 기뻐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잉업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른쯔 박사님의 배려, 끊임없이 섬기는 자세, 우리 김충은 홍구마 지사장님의 눈높이에 저희를 배려해주고 이끌어주려는 그런 사랑, 박정자 편합본 스폰서님의 칭찬과 격려가 있기에 우리 그로잉업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갈 우리 그로잉업 리더님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리더님들이 저의 스승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땀 어린 위 유사다 팀과 유사나 코리아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인직원 리더님들에게 온만 다해 감사합니다. 유사나 코리아 화이팅! 김연아 화이팅!